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척돔 상암벌까지 공연계 최초 최고 기록 갈아치운 히어로 이명웅 SS스타. 아이돌을 능가하는 티켓 파워부터 공연 매너, 그리고 상암벌, 정보까지. I'm Hero 라는 공연 타이틀에 걸맞은 스케일이다. 가수 이명웅이 또다시 최초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27 물결 29일부터 이달 3일 물결로 5일까지 서울 송파구 KSPO돔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3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는 전설 매진이라는 기록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트로트 가수 최초로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 입성해 이틀 연속 전 좌석을 매진시킨 데 이어 올해에는 1만 5천석 규모의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6회 공연까지 매진시키며 흥행 파워를 과시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들의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이 이어지면서 예매 플랫폼의 최대 트래픽을 경신하기도 했다. 티켓 구하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티켓 가격에 웃돈을 주고 파는 불법 거래까지 성행해 이명웅 측이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등 연일 한국 공연계의 이정표를 새롭게 쓰고 있다. 돈이 안 아깝다. 영웅시대 위한 세심한 배려의 콘서트 후기 본물. 온라인에는 KSPO 돔 체조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포문을 연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가 콘셉트인 만큼 한층 더 스펙터클해진 스케일을 자랑했다. 특히 콘서트 주요 관람층인 중장년층 팬들을 향한 배려가 곳곳에서 돋보였다.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과 돌출 무대로 어느 좌석에서도 이명웅의 모습이 잘 보일 수 있게 무대를 설치했고, 객석을 찾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안내원들이 일일로 좌석까지 안내해 주도록 했다. 부모님을 기다릴 자녀들을 위한 대기 공간과 잘 갖춰진 편의 시설과 간이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등 이명웅의 세심함이 엿보이는 현장 곳곳의 인증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아이돌 그룹 팬들조차 부럽다. 콘서트계 혁명이다. 돈이 안 아까운 공연. 이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상승한 공연 티켓 가격에 볼멘 소리가 나오던 터라 이번 사례는 더욱 주목받았다. 대형 기획사 아이돌 그룹들의 콘서트에서 사운드 체크, 리허설을 볼 수 있는 VIP석 가격은 20만 원대를 웃돈다. 이명웅 콘서트에서 가장 비싼 VIP 좌석 티켓은 16만 5천 원이다. 기획사들은 물가 상승에 따라 티켓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공연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연장은 한정되고 물가 인상과 맞물리면서 티켓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면서도 이명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팬덤의 특성과 연령층을 고려한 주최 측의 세밀한 준비와 배려가 공연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다. 단순히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 관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더 큰 우주가 되겠습니다. 이명웅, 이제 상암벌로. 이명웅은 서울 공연 마지막 회차에서 2024년 5월 25 물결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웅은 꿈만 같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다. 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된다. 그날까지 건강히 계시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그날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다. 라며 기대와 설레는 감정을 전했다. 약 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그룹 빅뱅, 가수 싸이 등 톱스타들만이 쓸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다. 최근에는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가 이곳에서 개최됐다.
약 10만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월드컵 경기장이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서 2만 5천석 규모의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틀 연속 공연을 가지며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 사례를 빚었던 임영웅인 만큼 월드컵 경기장도 다소 비좁다는 의견이 높다. 임영웅은 2022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전석 매진시키며 17만 관객을 동원,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돔에서의 앙코르 공연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의 관객 동원력을 보여준 바 있다. 게다가 가요계 자타공인 축구 마니아, 인 임영웅은 지난 4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축도 한 인연이 있다. 당시 그의 팬 4만 5천 명이 몰려들면서 유료 관객 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무대에서 다시 설 임영웅이 또 한 번 영웅 시대를 감동시킬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FC 서울 홈구장이다. 최대 수용 인원은 6만 6천 명으로 알려졌다. 임영웅은 2016년 8월 데뷔한 이래 8년여 만에 이곳에 입성하며 한층 막강해진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임영웅은 어렵지 않게 전석 매진을 달성할 전망이다. 임영웅은 지난해 7개 지역 전국 투어를 전석 매진시킨 데 이어 12월 10일과 11일이랑 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해당 1만 8천 명. 총 3만 6천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올 10월 27일부터 28일, 29일, 11월 3일, 4일, 5일 총 6일간 체조 경기장에서 펼친 전국 투어 서울 공연 역시 단 하나의 빈자리 없이 매진시켰다. 고척돔과 체조 경기장 공연 예매 모두 피켓팅, 피 튀길 듯 치열한 티켓팅으로 종료돼 티켓을 구하지 못한 전국 영웅시대. 임영웅 공식 팬덤명들과 영웅시대를 부모로 둔 자식들의 애정어린 원성이 터져 나왔던 만큼 한층 넓은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4 투어 서울 공연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임영웅은 영웅시대들의 열화와 같은 사랑에 힘입어 생생하게 꿰어온 또 하나의 꿈을 실현했다. 2016년 8월 8일 가수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20년 TV 조선 서바이벌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지난해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는가 하면 음악 시상식 마마어워즈 남자 가수상, 멜론 뮤직 어워드 대상 2개, 올해의 앨범, 올해의 아티스트, 탑 10 등 숱한 트로피를 거머쥐며 최고의 남자 솔로 가수 입지를 굳혔다. 시작은 미약했다.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출연 전 녹록지 않은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도 개인 영상 채널 등을 통해 꾸준히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과 소통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한 공연에서는 부산에서 400명의 관객들과 공연을 했고 서울에서도 했다. 5년 뒤에는 4천석에서 10년 있다가 4만석에서 공연하려고 한다. 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데뷔 전부터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겨둔 채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은 임영웅은 상암벌 입성으로 자신과의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임영웅은 체조 경기장 공연에서 상암벌 공연 개최를 발표한 후 저도 영상을 오늘 처음 봤다. 가슴이 벅차고 기절할 것 같아 집에 가야 하나 하다가 무대에 올라왔다.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팬들은 임영웅이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임영웅은 남성 솔로 가수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인기를 보유한 가수다. 공연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예매 실패자들은 호남 평야에서 콘서트를 해달라고 농담하는 등 폭발적 티켓 구매 수요에 걸맞은 초대형 공연장을 대관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10일 고척돔 콘서트에서 정말 언젠가 영웅시대 모두를 모시고 콘서트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한번 차근차근 올라가 보도록 하겠다. 4만석.
옛날에 400석에서 4천석, 10년 뒤 4만석에서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될까 모르겠다.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다. 고 말했다. 임영웅은 이번 체조 경기장 공연으로 공연계 역사를 새로 썼다. 임영웅은 명불허전 가창력은 물론 퍼포먼스, 무대 규모, 영상 퀄리티, 밴드 세션 등 다방면에서 완벽한 웰메이드 공연을 꾸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체조 경기장 외부에 다수의 간이 화장실 및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공연장 내부에 원거리 관객들을 위한 초대형 스크린과 긴 돌출 무대 등을 설치함으로써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공연을 선보였다. MT 구매 영수증에는 관객들에게 진심을 담은 손글씨를 담아 감동을 자아냈다. 여러모로 가수 활동의 도대가 돼주는 팬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 속 자신의 공연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임영웅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행보였다. 공연장 입장 전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야 했던 대다수 기존 아이돌 콘서트 관람자들 사이에서는 한탄 섞인 경탄이 쏟아졌다. 티켓값 올리기에 급급한 채 소비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에는 뒷전인 다수 아이돌 기획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투어 소개글에서도 임영웅이 영웅시대와 함께 지향하는 바를 엿볼 수 있었다. 임영웅은 이 거대한 우주와 무한한 시간에 맞서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 더 웃음 짓게 하고 보고 싶은 이들을 한 번 더 마음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영원으로 기억될 그 찰나의 순간을 향해 그런 당신을 만나기 위해 바로 지금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투어 2023이라고 밝혔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